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종목은요. BHC,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입니다.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도 주가 탄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시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BHC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요. 결국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신규 수요처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신규 수요처가 나온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핸드셋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보통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겠죠? 이런 관련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핸드셋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체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교체 주기가 이제 그 제품들의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교체 주기도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수요처가 발생하는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 정체 이후에 이제 당연히 전반적인 IT 제품의 출하량 자체가 정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량이 제한이 된다는 거고요. 물량이 제한되는 시장에서 이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드웨어 스펙을 향상한다든지 하드웨어 스펙을 바꾸는 예를 들어서 태블릿 폰이라든지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보는 기업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수요처가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신규 수요처로 제일 큰 것은 애플이 이제 태블릿 PC에 이제 OLED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초로 탑재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생성형 AI 이후에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제 AI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내년에 이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한 2% 정도 늘어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자체가 양호하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보다는 2023년에 이제 올해 판매량이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살짝 올라가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유럽이라든지 유럽 전쟁도 있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 수요가 많이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2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의 역성장 폭이 컸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올 한 해 경기가 안 좋았지만 중국 정부에서 1조 위안의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수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아져서 많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제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스펙의 디바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플의 이제 OLED입니다. 애플에서 태블릿 PC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스마트폰에서는 OLED가 도입이 되고 있고 거기서는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태블릿 PC는 아직까지는 이제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처가 창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OLED에 적용한 이후에는 노트북까지도 맥북까지도 이제 OLED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OLED 영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태블릿은 스마트폰의 40% 정도 면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커지고요. 노트북은 이제 판매량 자체가 스마트폰보다 적기 때문에 그 노트북에 OLED가 적용되면은 스마트폰 판매하는 것만큼 이제
비슷한 수준의 OLED 관련된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았을 때는 뭐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OLED가 대면적화되면 대면적화될수록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온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용 기기에서 구현되는 AI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말인 즉슨 이 AI,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전자기기 관련해서 판매량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은 제가 오늘 BH랑 삼성전기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BH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기기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거기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성장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가 돼 있었습니다. 폴더블 제품을 제외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신규로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 귀한 시기에 2024년 내년 이후로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가 될 텐데요. 애플이 이제 태블릿에 OLED를 채택한다라고 하면 그 외의 고객사에서도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노트북에도 이제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3년 2년 동안 외형적으로는 정체기를 겪었는데요. 결국 이제 OLED 면적 대형화라든지 대면적화라든지 전장적 매출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핵심이라고 하면, MLCC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MLCC와 관련해서, MLCC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CC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개선될 여지가 좀 크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면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할 것이고요. 주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 PBR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하단에 현재 그 접근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한 역사적 PBR 기준 하단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2022년 중순에도 이 가격까지, 이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던 점 생각해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적격화되어 있는 국면이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